저희 마이 홈,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거지존이 왔어요. 거지존, 거지존, 어쩌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봐요. 다원이 어디 갔어요? 다원이. 다원이 왔어요? 다원아? 아저씨라고? 고마워. 그놈의 아저씨. 그럼 너는 뭐니? 그럼 머리 많이 길었죠? 그리고 여기 이상한 것도 났어, 이상한 거. 댓글 보고 있어. 너가 나 아저씨라 했잖아. 너 아니라고? 그래, 너. 다봉이 너. 꽃그림. 여러분, 그 뒤에 꽃그림. 그거 막 뒤에 막 이렇게 된 거. 그거 원래 문어였어요. 망했어요. 지금 막 씻었잖아. 여러분, 그거 꽃과 크라켄이에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다 문어 다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바꿨어요. 장미와 백합을 생각한 거죠? 아니, 원래 이게 문어예요. 제가 원래 문어를 표현했어요. 아니야, 다원아. 장미랑 백합이야. 이거 봐요. 원래 이게 다리예요, 문어 다리.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문어 빨판도 그렸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표현해봤어요. 그래, 장미로 하자, 장미. 실패. 네, 맞아, 실패. 실패. 그림도 안 그렸더니. 실패. 이제 그림 자주 그리려고요. 주제를 막 써주세요. 제가 가끔 스토리에 그림 주제 뭐 할까요라고 할 테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그림 많이 그릴게요. 이게 뭔 뚫어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뚫어뻥이면 무슨, 에휴, 여러분들, 조다원 생각이 저 정도가 끝이에요. 아휴. 근데 그림은 많이 올려드릴게요. 다원이랑 놀아주기 힘들죠. 당연하죠. 조다원이랑 놀아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형, 모공? 나 모공이 없어. 피부가 좋아. 진짜요? 루이님, 일본 가요, 이제?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뵀네요. 아쉽다. 길거리에서 탁 마주치면 최고인데. 다원이랑 저랑 제일 잘 맞아요, 정신 연령이. 모공 없으면 죽어. 안 죽고 잘 살아 있잖아, 나. 저를 그리라고요? 저 셀프? 드로잉? 그러면 그 피카소 님이 그리신 것처럼 그려질걸요? 제 얼굴 제가 그리면? 막 눈, 코, 입 다른 데 있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인물합니다. 너무 못해요, 저 인물아. 한번 그림 전시회. 제 꿈이에요. 그림 전시회 하는 거. 꿈인데. 턱이야. 이거 조금 아팠어요. 진짜요? 감기 진짜 조심해요. 저는 요즘 건강한 삶을 사는 중이라. 제 얼굴 그리면 안 돼요. 피카소님처럼 그리게 돼요. 잘 가라, 다오나. 빠이영. 저 꼬부기 그린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여러분, 저 꼬부기도 그린 거 있어요. 귀여운 꼬부기, 어디 있지? 잠시만요. 꼬부기 그렸는데? 보여드렸구나. 안 보여드린 줄 알았어요. 꼬부기. 제가 포켓몬스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친구. 왜냐하면 얌전해서. 빨리 그림 자랑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림 많이 그릴게요. 머리 엄청 길었어요. 꼬부기가 반응이 제일 좋네. 이제 포켓몬스터만 그릴까요? 포켓몬스터 종류별로 다 그리면 반응이 좋으려나? 아주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유튜브 보니까 포켓몬스터를 클레이모어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거리는 걸로 만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파일이 오케이. 꼬부기 독일 이름 시기. 오 시기. 시기. 피카츄. 피카츄도 한번 그려볼. 한번 그냥 포켓몬스터 도감을 한번 그릴게요, 제가. 저 머리 기를 거예요. 이까지. 이까지. 저 이까지 긁 거예요. 제 눈썹이 마음에 든다고요? 갑자기? 눈썹이요? 눈썹 안 예쁜데요? 저 눈썹 안 예뻐요. 포켓볼은 한번 그려볼게요. 포켓볼이 은근 힘들 것 같은데요. 동그래서 표현하는 게. 이거 머리 스타일 좋으세요? 저 이거 머리 거지존 입성해서 할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밖에 없어요, 머리.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이거 만진 머리예요. 밴드요? 밴드가 뭐죠? 밴드가 언제 또. 저 전시회 꼭 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포켓볼은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포켓볼 동글동글하게 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동글동글. 완전 동글동글하게 3D로요. 머리가 찰랑찰랑. 머리가 찰랑찰랑.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전시회, 꼭 갈게요, 여러분들. 꼭 갈게요. 이거 생기면 할게요. 저도 꿈이에요, 제 꿈.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송민호 선배님 전시회 한 것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서 하고 싶다. 저 오늘 일어나서 열심히 작업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잠깐 볼륨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꼭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 이제 나가야 돼요. 오늘 죄송해요. 너무 늦게 켜서. 리바이요. 리바이 좋죠. 헤이, 민호. 그런 거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송민호 선배님은 저의 신이시죠. 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저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한 손으로 옷 입고 있어요. 거의 동네 마실 나가는 패션이죠. 맞아요, 동네 마실 나가요.
2주 전에 저도 가끔 시간 될 때마다 키겠습니다. 오늘 짧게 했으니까. 하! 저의 사랑스러운 옷들. 검정색밖에 없다는 게 흠이죠. 여러분들, 저 갈게요. 바이바이. 고마워요. 자주 킬게요, 자주.